산이라는 표현.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죠? 몇 번째 배운 문장이에요? 두 번째 배운 거죠. 두 번째가 뭔데? 첫 번째는 뭐였고? be동사죠. am, is, are 들어가는 거. 두 번째는 뭐였죠? do, does, 하다시죠. 하다시라서 do가 들어가야 되냐, does가 들어가야 되냐. 세 번째는 뭐였죠? 그렇죠. 양념씨였죠. 양념씨도 규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양념씨 뒤에는 어떤 뜻이 와야 된다.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양념씨 뒤에 비동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. 뭐 이런 규칙도 있었고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 누가 나부터 만들어 봅시다. 그녀가 산다. 뭐라고? sell. Okay. she sell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맞아요? 오케이.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민준이도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. 지금 가서 뭐 하냐면은, 자, 클래스 들어갈 줄 알죠? 여기 들어갈 줄 알고 여기 들어가면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이거 동사 1, 동사 2, 형용사 1, 형용사 2가 있어요. 하다시 1, 2, 어떤 시 1, 2예요. 이거 지금 테스트 치고 몇 점인지 알려주세요. 뭐라고? 시험 쳤어? 몇 점이야? 몇 점씩 나왔어? 선생님 확인해 볼까요? 뭐야? 언제 시험 쳤는데? 드릴 세트 얘기하는 거예요, 지금? 드릴 세트 말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. 문장 말이야, 아니 문장이라도 단어 말이야, 단어. 지금 이거 시험 치고 테스트 하고 몇 점인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.